저게 뭐지? 내가 비 오는 날에 키가 큰 어떤 한 여자가 누더기에 가까운 흰 옷을 입고 인형 같은 것을 질질 끌고 다니는 여자를 봤어. 그런데 인간처럼 보이진 않았다고. 에이, 인형을 질질 끌고 다녔다고? 그냥 인형을 버리려고 나오신 거겠지. 하나도 안 무섭네. 에? 여자? 예쁘냐? 아니, 입이 찢어져 있었어. 어? 아, 아쉽네. 예쁘면 사귀어보려고 했는데. 야, 그런데 우린 준비한 괴담 이야기를 말하는 괴담 동아리지 실제로 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 아씨, 진짜. 마리가 본 게 사실이라면 아마도 히키코상 귀신인 것 같아. 그리고 그건 인형이 아니야. 우리 같은 아이들이지. 어? 뭐? 인형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히키코? 그건 일본말로 집에 안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 히키코상 귀신은 일본의 유명한 도시전설 괴담이야. 그 히키코라는 소녀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 야야, 그만! 넌 못생기고 음침하게 생겼어. 야, 그리고 너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산다며? 얘들아, 오늘 이 녀석 학교 뒤로 끌고 가서 흠씬 두들겨 패주지. 친구들이 매일 발목을 잡고 끌며 괴롭혔지. 이거다! 얘들아, 도와줘! 도와줘! 그리고 그 히키코는 왕따를 당한 충격에 더 이상 학교를 나가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집 밖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어. 그리고 집안에서 서서히 굶어 죽게 되었지. 그 후에 그 히키코상은 귀신이 되어서 비 오는 날에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들과 도와달라고 소리쳤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원한이 남은 건지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을 보면 자신을 괴롭혔던 똑같은 방법으로 발목을 잡고 끌고 다닌대. 아, 뭐야! 그런데 발목을 잡고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게 아니야. 네? 히키코상은 얼굴에 상처가 있어. 그 상처는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로 끌려다니다가 땅에 얼굴이 갈린 것이 원인이거든. 그래서 그 얼굴을 굉장히 증오하고 있지. 정말 나쁜 친구들이네요. 귀신이 된 히키코상은 더 잔인해. 자신의 얼굴을 본 아이의 발목을 잡아다가 계단이든 병지든 상관없이 질질 끌고 다녀. 끌려다니던 아이가 거의 고깃덩어리 같은 몰골이 되어도 다음 표적을 발견하기 전까진 절대 놓지 않아. 고기? 아, 배고파. 거짓말! 차에 매달려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돼? 히키코산 괴물은 보통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속도로 움직여. 네? 대충 150km? 그 정도 속도라면 한번 눈에 띄면 무조건 잡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본 게 정말 오빠가 말한 귀신이었을까요? 그렇게 비 오는 날 아이를 끌고 가는 여자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발목을 잡고 좋았어! 우리 괴담 동아리 부장 댕댕이가 명령한다! 부원들 모두들 비 오는 날 오네! 고마리가 가봤던 그 길거리로 가본다! 거길 왜 가? 아이, 당연히 괴담 동아리는 우리가 직접 고마리가 봤던 게 무엇인지 파헤쳐보자는 거지! 뭐? 좋아요! 뭐가 좋아? 이게 그렇게 쉽게 이념이 유통...
좋아요 누르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근데 누르고 싶지 않지. 뭐야, 오빠 쫄았어? 어, 안 쫄았는데. 아, 겁쟁이. 아니거든. 나 겁쟁이 아니거든. 어쨌든 다 결정한 거지. 그럼 그 여자를 보러 가자. 따라. 예. 여자. 어, 무슨 여자야? 같이 가. 나도 그냥 예쁘냐고. 어, 여기에요. 제가 이 근처에서 봤어요. 이 근처구나. 에이? 야, 김미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뭐해? 너네 위험할까봐 뒤를 지키고 있었지. 뭐야. 여기 예쁜 여자가 있다는 거지? 야, 빨리 가보자. 내 말 맞지? 귀신 같은 거 없잖아. 그치? 겁쟁이 녀석. 어? 어? 저건 피 아니야? 아무래도 히키코상이 끌고 간 흔적인 것 같은데? 얘들 집에 가자! 난 얼른 모이겠어! 아유, 오빠 쫄보야? 무서우면 그냥 집에 가! 쫄보? 그래, 쫄보! 아니거든? 아니, 돌아가보자는 게 돌아서 저 깊은 골목길로 들어가자는 거였어! 별거 없어. 그래서 예쁜 여자 어디 있는데? 몰라. 그런데 오빠, 그 히키코상은 어떻게 테마예요? 일단 히키코상을 만나면 절대 못생겼다는 말을 하면 안 돼. 계속 뛰쳐올 거니까. 그리고 히키코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인데,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방법이야. 얼굴 가까이 거울을 들이면 그 녀석은 사라질 거야. 그렇구나. 아, 그럼 걱정은 마. 내가 혹시 몰라서 거울은 가져왔으니까. 얘들아, 피가 엄청 많아. 말도 안 되게 많아. 좋았어. 리아야, 한번 피를 따라가 보자. 가보자고? 왜? 너부터 가봐. 예쁜 여자 어딨음? 뭘? 오빠들, 제가 분기 초보예요. 정말 내가 도시기당 기준을 실제로 보게 되다니. 일단 여기 골목길에서 나가자. 어? 뭐야, 방금 지나간 그 누나가 예쁜 누나야? 누나! 예쁜 누나, 안녕하세요. 일단 진정해. 우리가 구하러 가면 우리도 발목이 잡힐 거야. 거울이 있잖아. 맞아. 거울로 대치해요. 하지만 얼굴 가까이 거울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안 돼. 저걸 어떻게 가까이 가냐고. 아니야. 얘들아, 내가 유튜브 쇼츠에서 많이 본 방법이 있어. 여러분들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좋아요 개수만큼 김리아 몸무게가 늘어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요. 따봉. 어, 뚝뚝. 아니, 오빠 그렇게 뚱뚱해져서
뭐하게 얘들아, 내가 히키코성한테 잡힐게. 나에게 다 생각이 있다고. 나만 믿어. 릴리아야. 오빠. 야! 내 친구를 풀어줘! 이 못생긴 괴물아! 너무 뚱뚱해서 무거워서 히키코상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저기야, 자 거리다 피가라 받아라. 아, 우리가 해치웠어. 맞다. 아, 늑대 오빠 괜찮아요? 늑대야. 괜찮아. 내가 살리는 방법을 알아. 내가 늑대야. 우리끼리 이쁜 누나를 보러 갈까? 에? 뭐? 예쁜 여자? 어디? 어디? Where? Who? 저기? 그냥. 사부 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신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경님, 승지슬이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수지오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훈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니킹님, 선희님, 시유님, 장태태님, 지현님, 노다사용주님, 이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